Bonjour, c'est moi. 안녕하세요. 붐붐빵이에요. 자, 프랑스 봉쇄령이 드디어 해제되었습니다. 유후! 프랑스 드디어 봉쇄령 해제되었죠. 뉴스에 봉쇄령이 해제되자마자 샹젤리제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세네강에서는 음주족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펠탑과 세네강 밤에는 어떤 분위기인지 알아보러 나왔어요. 마침 도착했을 때 에펠탑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추워서 그런지 뉴스와 달리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샹드 마크스나 에펠탑 부근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 했는데 의외로 썰렁하네요. 어쨌든 이제 통행 허가증 없이 100km 내에서는 일상적인 볼일은 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중학교 이상인 아이들 학교 개학 시기 문제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지만 길에서는 또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점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처럼 모든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프랑스 코로나 재확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루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치원부터 개학을 시도한 프랑스인데요. 바람소리 엄청나죠? 바람 불어 그런지 오늘 에펠탑 앞은 더 조용하지만 날씨 좋을 땐 마스크도 없이 공원이나 거리로 나다니는 파리 지향들이 많을 텐데 아 이런 사람들 정말 프랑스 15년 넘게 살았지만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세네강 가려고 에펠탑 밑으로 지나갑니다. 굉장하죠? 네, 화면에 얼룩이 보이시죠? 한 달 넘게 차를 방치했더니 저렇게 먼지가 쌓였네요. 봉쇄령 해제 후 대중교통이 일드 프랑스 경우 75% 정도 운행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되도록이면 카풀이나 자전거 이용을 권하고 있어요. 지금 10시 정도인데 버스나 자동차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드디어 세네강에 도착했습니다. 좀 추웠지만 세네강의 로맨틱한 풍경에 추운 건 다 잊었어요. 시간도 늦고 추워서 그런지 세네강변에는 아무도 없네요. 바람만 쌩쌩 붑니다. 여기서도 에펠탑은 빛으로 세네강을 감싸고 있어요. 역시 파리는 빛의 도시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보며 현실은 코로나 시대인데 마음은 파리의 연인을 찍고 있네요. 프랑스가 봉쇄령을 해제하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프랑스를 믿고 싶지만 왜 이렇게 불안하죠? 그래도 제발 잘 이겨내서 안전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자, 파리를 다녀가신 분들께는 추억 소환, 코로나 끝나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현지 분위기를 보여드리려 준비해봤어요. 다음에 더 알찬 프랑스 소식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멕시, 네, 아비앙토. 또 만나요.